안녕하세요, 윤 감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선물이 아직 다 오진 못했어요. 한 4개 정도는 아직 못 왔는데 선물이 이렇게 쫙 보이시죠? 이렇게 선물이 많이 왔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기엔 또 짐만 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. 물론 선물이 뭔지는 카카오톡으로 다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또 내가 또 언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보겠어 싶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. 먼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선물은 잠시만요.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어요. 제 영상에 여러 번 나왔던 친구가 한 명 있죠? 네, 바로 운유입니다. 운유는 제 생일날 또 강원도 횡성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저희가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줬답니다. 이렇게 포장지도 너무 하나하나 신경을 쓴 게 보이더라고요. 편지도 너무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잘한 것 같지 않나요? 짠! 이 탱글 엔젤 브러쉬 머리 빗는 거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. 그게 브이로그를 보시면은 왜 이걸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박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. 예! 자, 이제 하나하나 언박싱을 해볼까요? 아마도 이거는 잠옷인 것 같은데 제가 잠옷을 두 개를 받았거든요. 짠! 여름 잠옷이에요. 색깔 보세요. 친구가 뭐라 했냐면 너는 공주 같은 걸 좋아하니까 엄청 신경을 써서 골랐대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공주는 아니거든요? 근데 엄청 예쁘긴 한데 공주 느낌은 다른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고민하다 이게 가장 공주 같았다고 샀다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이거랑 반바지. 또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잤대요.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옷을 사줬다고 합니다. 잘 입을게. 다음아. 이것도 잠옷인데 제가 잠옷을 두 개 받았어요. 이 언니, 이걸 준 언니도 제가 엄청 할머니 같은 잠옷 입고 있었대요. 아니 나 할머니 같은 옷 안 입고 진짜 예쁜 거 입었는데 저거 할머니 같은 거 입었다고. 보라색. 제가 또 이번에 폰을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제가 또 보라색이거든요. 이게 쇼핑백도 같이 넣어줘요. 아, 여름에 잠옷 걱정 없겠습니다, 여러분. 이것도 이렇게 단추가 돼 있는 잘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또 밝은 옷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반바지예요. 예! 고마워 현경이 언니. 이제 박스를 뜯어볼게요. 박스는 좀 땡겨가지고 짜라라. 이게 뭘까요? 서비스로 쉽게 머리핀도 줬어요. 어떡해.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. 무광이에요, 무광.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예쁜 색깔이죠? 왜 냄새를 맡냐고요? 바를 수가 없어요 지금. 뭐라도 한번 리액션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냄새는 정말 좋습니다. 역시 비싼 건 비싼 냄새가 나요. 이거는 무슨 미니 쿠션을 증정으로 준다고. 와우, 헤라 고마워 정이나. 잘 쓸게. 또 우리 엄마가 탐내면 내가 엄마 줬다고 뭐라 하면 안 된다. 이거는 어디 거냐면요, 봐보자. 맥힌뉴욕 에어 키스 립스틱. 이건 또 저의 아는 동생이 선물로 줬는데 뭐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딱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. 막 편지도 엄청 쓰고 너무 귀여웠어요. 짜라란. 이렇게 예쁜 하이틴 재질 케이스. 이렇게 영어가 박혀있고요. 이걸 뜯어야지 열 수 있대요. 근데 컬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제가 또 핑크 색깔 계열이 좀 많이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핑크 계열로
선물 받았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잘 쓸게, 수진아. 저희 학교 언니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. 전화를 해가지고 뭐 갖고 싶냐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부담을 안 주려 했는데 언니가 이제 아 저는 그러면 아이라이너가 필요해요 선배.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또 엄청 부담스러운 걸 선물할 거라면서 해가지고 제가 아이라이너가 또 다 떨어져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었는데 두 개나 킬 커버. 제가 진짜 오늘도 아이라인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 지금 만 연해서 거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킬 커버로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블랙을 받았습니다. 고마워 승미 언니.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다 불러주고 싶어요. 한율? 한율 자연을 담은 립밤. 아 한율에서 선물 한율 거를 선물 받았어요. 아 한율인지는 몰랐는데 되게 또 뜯을 순 없지만 이 빨간 색깔이에요. 빨간 쌀이라는 한율 립밤인데요. 고마워 세윤이 언니. 그리고 세윤이 언니 그 샘플 진짜 많이 왔어요. 한율에서 아주 서비스가 좋네요. 이런 샘플은 저희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윤 언니. 어머 이거 뭐지? 박스가 어머 박스가 왔네요. 와 이게 뭐야. 안에 귀여운 파우치가 들어있어요. 아 너무 귀엽잖아. 제가 또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. 아 차차 틴트예요. 이것도 저희 진짜 오윤이 닮은 언니가 있거든요. 진짜 오윤을 닮았는데 그 언니께서 이렇게 차차 틴트를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. 고마워 이슬이 언니. 계속 언니들만 계속 나오네요. 제가 언니들을 정말 좋아하나봐요. 언니들이 이렇게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고맙네요. 이게 뭐야? 제가 또 박스 앞에 적혀있는 이름을 다 확인 안하고 열어가지고 지금 뭐가 온지를 잘 몰라요. 여러분 저 이렇게 작은 손꼽을 필요했거든요. 어머 이렇게 작은 손꼽을 필요했거든요. 아니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이렇게 작은 거울을 들고 막 아이라인 그리고 막 하던데 저는 엄청 뒤따 큰 거여가지고 맨날 그거 들고 해서 힘들었는데 아, 또 이렇게 거울도 세트로 왔네요. 제 학교 친구 제 대학 친구가 준 건데요. 어디 한번 봅시다. 와 케이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것도 립밤이에요. 립밤과 핸드크림. 이렇게 립밤과 핸드크림이 왔는데요. 헉, 여러분 너무 제가 립밤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너무 고맙게. 헉, 뭐야 나 립밤 진짜 많이 필요한데 제가 입술이 좀 많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립밤이랑 핸드크림이랑 손거울이 같이 왔습니다. 고마워 다영아. 이 무거운 이 LG라고 떡하니 적힌 LG 생활건강 빨리 열어봐야겠어. 와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. 이것도 제가 아는 동생이 사준 건데 동생이 선물 줬는데 와 이렇게 샤워 솜 이거 샤워할 때 하는 거 그 뭐 이걸 뭐라 하죠 여러분? 솜사탕 같은 거? 이름 모르겠네. 이거랑 타오인가? 너무 귀엽죠? 이거 뭐야 푸야 푸. 역시 쇼핑백도 같이 왔습니다. 어머머 여러분 또 이 동생이 엄청 저한테 선물을 뭐 줄지 고민했다 하는데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요. 그냥 선물 딱 이름을 말해서 좀 저렴한 걸로 할걸. 비욘드 허니 샤워크림이랑 바디 에멀전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샤워크림 이렇게 선물이 딱 왔습니다. 이렇게 은지야 잘 쓸게 너무너무 고마워. 이거는 바닐라코 립스틱이에요. 저한테 저 립스틱 왜 이렇게 많이 받지? 짜라란 바닐라코 틴트인 것 같은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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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무슨 일이야. 우와 이거 신세경이 광고하는 바닐라코 틴트입니다 여러분. 고마워 예나 잘 쓸게 잘 쓸게.
아, 요즘 이렇게 쇼핑백을, 와, 쇼핑백 두 개나 들어가 있어. 와, 이거 뭐지? 이거 향수 같은데? 아니, 향수가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돼? 디퓨저? 아니, 향수? 뭔가 옷에 뿌리는 거래요. 그거를 뭐라 하죠? 섬유유. 아무튼 제가 이 디퓨저를 세 분한테 받았어요. 세 분한테. 그래가지고 아 이름을 또 불러줘야죠 제가. 아 이거를 저희 고등학교 멘토쌤이 주셨고 다정이가 주셨고 다정이가 주고 또 제 친구 엄청 애기 때부터 교회 친구였던 수민이. 근데 수민이가 준 거는 아예 한 다섯 개인가? 아무튼 엄청 많이 준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. 오늘 받았거든요. 생일 많이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막 했는데 아 또 갑자기 오늘 제가 또 생일이 되어버린 거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봐봐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고양이 저금통. 진짜 이거를 또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언니가 줬어요. 건전지가 없어가지고.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고양이가 나오나 봐요. 보이세요 여러분? 귀여워. 이렇게 버튼 누르면 고양이가 나서 이렇게 딱 갖고 가는 그건가 봐요. 너무 귀여워. 은비 언니 고마워. 귀여운 거. 근데 여러분 그 롯데 택배가 진짜 서비스가 좋은 거 아세요? 롯데 택배는 사진을 찍어서 집 앞에 있는 걸 인증을 하고 가요. 그게 진짜 귀찮은 건데.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이렇게 조그맣던 거야? 아, 조그매서 더 귀여워. 어떡해. 이거 불 이렇게 충전기 꼭 꽂아가지고 쓰는 건가 봐요. 탁 터치하면 되는 그건 것 같아요. 왜냐면 제 친구도 이거 터치해서 집에서 쓰더라고요. 너무 귀여워. 이거 때탈 것 같아요. 빨리 넣어놓을게요. 고마워 유미나. 이렇게 이런 불빛이 나오나 봐요. 아 어떡해. 네오 쿠션.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? 17호로 제가 호수로 골랐고 라네즈 거예요. 라네즈. 어떡해. 일단 케이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쿠션 요즘 들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지금 옆에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릴까요? 오 마이 갓. 이렇게 박스가 넘친다 여러분. 이거 치운 것도 고생이에요 고생. 이렇게 제 선물을 다 받았고요. 그냥 이렇게 선물을 주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주는 것도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. 뭘 줘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요. 제가 정말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아무튼 제가 행복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. 제 언박싱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.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